굳이 국내에서 활동을 안 해도 되잖아. 국내요? 어. 뭐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 그래? 예. 네. 아니 뭐 외국 인맥도 많고. 너도 제키 찬이랑 친하더라. 아 너도 제키 찬이랑 친하더라. 아 그렇죠. 어? 성룡? 오. 네,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. 아 성룡이랑 영화를 같이 찍었어? 네, 네. 그 에드리안 브로디라는 존 큐색이랑 2012 나. 그래, 그래. 어, 존 큐색 알아, 존 큐색. 존 쿠상이랑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. 오, 피아니스트. 네, 거기 그 남자 주인공. 오, 남자 주인공 그 킹콩. 오. 근데 이제 그 두 명이랑 같이 저랑 제키 찬이랑 그 영화 찍었거든요. 네. 我们的人所犯何罪，为何全部上锁？你有何权利把我们都护府的想锁就锁？ I have completed all your instructions. As long as you give me. 저랑 제키 찬이랑 그 영화 찍었고. 그러면 네. 성룡 생일 파티에도 초대 받았었어? 네. 성룡 생일 파티에도 초대 받았었어? 아 이상님. 예전에 갔었죠. 저랑 형 사실 웃긴 스토리가 있는 게 저랑 그 미스터 첸이랑. 응? 그 어? 미스터 첸? 네 미스터 첸. 네. 누구야? 형 성룡. 아, 제키 첸이라 그래? 아. 약간 저 나름대로의 아, 미스터 첸 존칭하는 거지. 막 원래 중국어로 따고.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치콩이라고 불렀거든.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그 저기 제키 첸님과 생일이 같아서. 아 진짜? 네. 진짜 생일 같아요. 오, 정말? 같은 날이야? 생일이 같고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. 설마 생일을 같이 한다고? 아니요 생일이 근데 저는 제 생일날 그분 생일을 저기 축하를 해줘야죠. 아 갔었구나 생일날. 네. 몇 년도에 갔었어? 저... 아 갔었구나 생일날. 네. 몇 년도에 갔었어? 저... 2014, 15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갔었어요. 네. 너는 왜 안 갔어? 난 2000년도에 갔다 왔지. 어... 초반 때가 좀... 2000년도에 갔다 왔다고? 저 얘기 꺼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? 네, 계속 물어본 거예요. 이야기를 나눴던 네. 겁니다. 공항에 그 제키 첸 카가 있어. 그 회사 차가 있어. 네, 맞아요. 보면 제키 챈이라고 써 있어, 번호판에. 네, 맞아요. 뭐 제이씨 써 있고. 제이씨 써 있고 그래. 네. 그 차를 공항에 보내줘. 그럼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이런 건 다 어디서 주워 듣는 거야? 근데 그때는 너무 감사하게 그때 비행기를 그냥 보내주셨어요. 그때 비행기를 그냥 보내주셨어요. 그래갖고 비행기? 네네네. 그래갖고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오~ 보통 우리가 콜택시는 보내줄 수 있는데 비행기는 못 보내줘.